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검 연장은 국민 80%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자유당은 마음대로 국민을 무시하고 평론으로 특검 연장 안 된다라고 했지만 5개의 정당 중에 4개 정당은 국민 뜻과 똑같이 우리 정당의 80%가 국민의사와 일치되게 특검 연장을 바라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병국 대표님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국민들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은 완전한 적폐 청산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막는다면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피의자이자 공범으로 기록 지목된 이 상황에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황 대행 역시 똑같은 공범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 연장은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법 제정 당시에 120일의 시간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된 수사 기간입니다. 특검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은 절차적 의무이지 대통령의 재량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현재 15건의 수사 대상 중에 수사가 끝난 건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삼성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은 물론 청와대 홍보리 선임방에 대한 수사, 또 최순실 일가의 불법 부정 축제 의혹 등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합니다.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염치 없는 결정이다 할 것입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만큼 황교안 대표는 지체 없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야사당은 특검 연장과 조기 탄핵을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공조의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직권상정을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청산과 부정부패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